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 국회 상정과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요청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대구 달성 추경호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 상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15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앞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15일 법률안이 상정되고 19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